그럼 이렇게 하라고 주영아. 어? 리시네. 자, 충성 이병신 필립 외박 다녀오겠습니다. 신호 가자. 여기 있습니다. 오, 신필립! 외박 가자, 외박! 외박! 외박 가자, 외박! 여기 군대 외박을 나온 군인들이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담배 피고 있어. 이씨. 죄송합니다. 받아. 말년인 박병장은 처음 외박을 나온 이등병 필립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태우, 나랑 얘기 좀 하자. 갑자기 분대장 태우를 따로 부르는 박병장. 빨리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일병이죠.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분대장은 주용을 불러 박병장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박병장이 부른 곳은 똥 싸고 있는 화장실. 주용은 할 수 없이 박병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주용아. 일병이죠. 그때 문 밑으로 쪽지 하나를 건네는 박병장. 봐봐.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보자 다름 아닌 박병장의 가혹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한 마음의 편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가해자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충성! 새끼, 밖에서 경례 안 해도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편지를 보고 잔뜩 긴장한 주용. 왜 긴장하고 그래? 일병이시오. 봤어? 예, 봤습니다. 중대장 X끼가 주더라. 중대장이 넘긴 거였군요. 주용아. 일병이시오. 아, 왜 쫄고 그래? 네가 한 거 아니잖아. 필립이 이 새끼 어떡하지? 막내인 필립이 한 짓이라고 확신하는 박병장. 필립은 야. 예전에도 마음의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네 후임이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아무도 안 죽는 거 알잖아. 결국 주용과 필립은 선임들에게 집합을 당하고 유주영 일병님, 김태호 상병님이 빨리 올라오시라 합니다. 집합 장소인 모텔로 향하는 둘. 유주영 일병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좀 잘해주십시오. 이번엔 자신이 쓴 게 아니라며 선임들에게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필립. 지난번에도 네가 쓴 거 아니라며. 죄송합니다. 근데 저 이번에 진짜 안 그랬습니다. 야, 내가 무슨 힘이냐. 정말 잘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가자. 도와달라며 무릎까지 꿇는데요. 저 이번에 정말 죽습니다. 아니라고 말해. 안 믿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박병장은 신필립 맞다더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난 그거 누가 썼는지 별 관심 없어. 어? 그냥 너나 신필립 둘 중 한 명이면 된다고. 분대장은 주용에게 편지를 누가 썼는지 정하라고 하죠. 이번에 필립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립을 감싸준 주용은 분대장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고. 일어나. 나한테 맞으니까 정신 좀 들어? 죄송합니다. 폭행이고 폭언이고 그런 건 관심 없으니까 그냥 누가 썼는지만 정해.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 상무님, 저 이번에 진짜로 안 그랬습니다. 오래는 거 개새끼가. 야, 네가 맨날 똑같이 하니까 밑에 똑같은 거 아니야, 개신 새끼야. 이렇게 하라고 주용아. 필립을 때리라고 강요하는 분대장. 주용은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하며 자백하라고 윽박 지르죠. 새끼야. 말하라고. 야, 나와. 야, 나와. 보다 못한 분대장은 필립을 심하게 구타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끼가. 와, 같은 새끼야. 진짜. 그런데 필립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야. 야, 너 고개 잡아, 야. 치아가 깨져버렸네요. 예, 여보세요? 주용은 황급히 치과의사인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 매형이 치과의사라 혹시나 한번 전화해봤는데 지금 바로 오면 치료 가능하답니다. 내일 저렇게 부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딘데? 인천입니다. 하필 병원이 인천에 있어서 위수 지역을 벗어나야 하죠. 저희 누나가 오기로 했습니다. 몰래 누나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지만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인천 드려. 할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되는 둘은 절대로 헌병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데 표를 사는 사이 필립이 없어졌습니다. 필립을 찾으러 화장실에 온 주용은 운 나쁘게 헌병들과 마주치고. 충성, 사단 헌병대 권영우 예병입니다. 휴가증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 휴가가 아니라 외박 중인데요. 그럼 외박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오기로 해서요. 저는 넘어가지 마세요. 다행히 고비는 잘 넘겼지만 버스를 타러 가던 중 멀리 서 있는 헌병들을 또 발견하고 재빨리 버스에 올라타려는데. 네. 이빨이 없습니다. 이번엔 부러진 치아를 잃어버렸다는 필립.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죠? 야, 일단 타자. 이빨 없는데 그냥 탑니까? 이빨 타라고. 네?
헌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버스에 탄 둘. 잠시 후 인천에 도착한 주용은 황급히 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버스를 타고 있던 동안 분대장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통신반 충성 일병 이중용입니다. 전화가 온 줄 몰랐습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필립에게 전화를 넘겨주자 충성 이병 신필립입니다. 인천 터미널입니다. 바로 사고를 치죠. 저희 버스 타고 왔습니다. 눈치 없이 버스로 이동한 사실을 말해버리고 알겠습니다. 다시 바꾸라 합니다. 오늘 누나가 오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버스 타고 왔습니다. 덕분에 개 털리는 주용. 무슨 일입니까? 아무거나 막 짓거릴래? 나한테 물어보고 말하라고.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물어보고 말하라고. 너 때문에 또 X됐잖아. 무슨 문제 생겼습니까? 아, 이제 보니 고문관이 따로 없네요. 그냥 닥치고 있어. 하지만 시한폭탄인 필립은 또 사고를 치는데 이번엔 베레모를 잃어버렸죠. 없습니다. 돌겠네. 대가리 그러고 부대 들어갈래? 결국 타고 왔던 버스를 찾으러 다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버스. 다행히 기사님에게 물어 버스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버스는 잠겨 있었죠.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임 주용에 비해 필립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데 뭐하냐? 빨리 가서 이거 열 수 있는지나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는 친구군요. 버스에서 필립의 베레모를 발견한 주용은 참았던 분노가 밀려오고 정신 차려. 대답 안 하냐? 맞은 게 억울한지 바로 대답하지 않는 필립. 야, 기분 나빠?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물어보면 1초 내로 대답해. 1, 2, 3.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택시를 타고 어색한 침묵 속에 치과로 향하는데 휴가 나오셨나? 네. 근데 짝대기 하나는 얼굴이 왜 그래? 쥐어 터진 거 마냥. 하긴 뭐 애들이 맞으면서 크는 거지. 맞으면서 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사님. 매형의 치과에 도착한 주용은 필립의 강냉이를 만들어달라 부탁하죠. 이 친구가 좀 급해서요. 안 돼, 친구야. 그런데 매형은 주용이 필립을 때린 줄 아는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마무리 잘해줄게. 잠깐 앉아있어. 필립이 치료를 받는 사이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던 누나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는 주용.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나. 아무래도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기로 해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 뭐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 누나는 일부러 주용을 피하는 것 같네요. 누나가 걱정된 주용은 결국 누나네 집으로 향하고 어떻게 왔어? 오늘 오기로 해놓고 안 오면 어떡해. 그게 오늘이었어? 매형은 왜 찾아간 건데? 누가 좀 다쳤어. 이거 너 거 맞지? 누나가 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온몸이 맞은 자국 투성이네요. 네, 여보세요? 잠시 후 매형의 전화를 받은 주용은 누나를 따라 점심 약속에 따라가게 되고 저 필립이네요. 위에서 잠깐 쉬고 있겠네. 우리 젊은 사람은 어때? 예. 네. 요즘엔 군대 편하지? 꼰대 같은 소리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주용. 앉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던 주용은 필립을 데리고 떠나려는데 나 이제 갈게. 박대웅이라고 알아? 너 연락 안 된다고 급하게 전화 달라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박병장은 몇 분 전 필립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는 정말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아마 걔가 오늘 이빨도 부러지고 정신도 없어서 자기가 안 썼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필립이 안 썼다고 하면 범인은 주용이 되어버리는 건데 자꾸 헛짓거리를 하는 필립에게 화가 단단히 난 주용. 예, 알겠습니다. 준성. 박대웅한테 전화했냐? 위태로운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영화 폭력의 씨앗입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를 고발한 마음의 편지가 하필 가해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숨막히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고발한 범인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참의 폭력이 이어지고 그 폭력은 주용에게까지 대물림되어 결국 악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력의 씨앗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대상 등 각종 영화제들을 휩쓸었는데요. 주연을 맡은 이가섭 배우는 섬세하고 밀도 높은 연기를 보여주어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남자 배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는 음악 하나 없이 긴 호흡으로 흘러가서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손에 땀을 쥐며 보게 되는 작품인데요.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 DP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폭력의 씨앗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의 시작과 함께한 리 씨네였습니다. 그만하자.